아이고, 야, 여기까지 와가지고 고생해서 찍었는데 40장이 뭐여. 아이고, 이 학생 참 안 됐다. 그게 왜 이 학생만 안 된 거야? 나도 안 됐지. 내 영상이 40장인데 그랬어. 오늘 예산 찍지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홍경민 영상 올라왔다 그러면, 예, 학생들이 고생해서 올린 겁니다. 예, 많이 가서 봐주시고, 예, 응원, 예,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마지막 노래 부를 때는요, 아까 다른 가수들도 다 그랬을 텐데 마지막 노래 부른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야, 그리고 그때 가서 해주시는데 충청도 분들이 이게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다른 지역, 저는 그 뭐 가까운 청주에 있는, 네, 충북대학교라는 학교를 다녔는데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충청도 사람들 느리다고. 아니 그러니까 뭐 그 방송에서 이렇게 자꾸 충청도 말을 표현할 때, 아이고 뭐 괜찮아요 뭐 그냥 이렇게 하니까 충청도 사람들이 느리다고. 근데 이거는 다른 지역 사람들의 오해입니다. 제가 충청도 사람들을 학교 다닐 때 겪어보니까 하나도 느리지가 않아요. 왜?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막 서울 사람들은 뭐 얘기할 때 설명이 길어. 야, 내가 지금, 야, 아, 나 점심, 야, 밥 먹으러 갈래? 아, 나 점심을 늦게 먹어가지고 아직 배가 안 고파. 하지만 안 먹어도 되고, 뭐 하지 마. 설명이 길어. 근데 충청도 굉장히 빠릅니다. 야, 밥 먹으러 갈래? 대쉬요? 충청도 사람 좀 빠른 사람 없습니다. 수업을 성급하다 보니까 앵콜을 빨리 청해주셨는데 지금 불러드릴 노래 끝나고 앵콜을 해주시면 돼요.